집에 오자마자 엄마에게 머리를 맡긴 진전이 여자친구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다. 하은이 오면 아, 하은아, 악수부터 할까? 아, 반갑다. 너 보고 싶었다. 이렇게 딱 하면서 딱 안아주는 거야. 우와, 너 엄마 잘 안아주잖아. 뽀뽀도 잘해주잖아. 그런데 어떡해,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아. 아직 머리도 다 자르지 못했는데 하은이가 도착했다. 진전이보다 엄마가 더 허둥지둥이다. 아, 진짜 빨리 문 열어드려, 문 열어드려. 너무 제가 일찍 왔는가 봐요. 아니에요. 안녕. 지금 하은이 진전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하은이다. 이발 하나 봐. 우와. 우와. 우리 하은이. 쑥스러워 어쩔 줄 모르는 진전이. 그래도 남자답게 용기 내서 다가가는데. 하은아, 반가워. 그래야지. 나도 그래야지. 아, 쑥스러워.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쑥스러워. 그냥 용기를 냈는데. 애들은 애들이래도 나도 아이들 인사시키느라 제대로 인사도 못한 두 사람. 입양 가족 모임에서 만난 각별한 사이다. 야, 진짜. 그래요. 하은아, 이리 와봐. 하은이 너 잘 있었어? 사랑해요 하고. 그냥. 아빠 선물이요. 선물? 선물? 너 설명 잘해줘야 돼. 사랑해요 꼭 안해줘야 돼, 여자는. 하루 종일 진전이가 기다렸던 시간. 야, 열어보라고 줘야지. 이렇게 주면은 모아가지고 깬 거 직접. 하은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진전이는 궁금하기만 한데 용기를 내 직접 하은이 손에 반지까지 끼워준다. 어, 어머나, 봐봐, 딱 맞네. 이거 진전이가 가끔 하은이 손에 꼭 맞는 앙증맞은 반지. 하은이도 마음에 드는 모양이다. 하은아, 저 친구 되자. 그날 진전이에게 첫 여자친구가 생겼다. 그야말로 공식적인 여자친구가 되고 나니 뭐든 보여주고픈 진전이. 자, 잡아봐. 하은이 좋아, 네가. 집 앞 감나무의 감도 하은이가 먼저다. 먹어봐. 조심스레 먹어보는데 아직 그 맛이 낯선 모양이다. 진서 그 따줄게. 진전이는 그렇게 하은이와의 즐거운 하루를 보낸다. 아이들만큼이나 만남이 즐거운 미현 씨와 하은 엄마. 공개 입양을 한 부모로서 서로의 심정을 너무도 잘 알기에 하고 싶은 얘기도 많다. 근데 사실 입양 부모 단지 이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기를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이제 정 주고 사랑 주고 키웠으면 이거 얘네들은 네. 친자인 셈이잖아요. 맞아요. 친자지 뭐. 근데 그것도 인식도 사실은 제가 이제 시댁에서 분가한 것도 얘가 이제 우리가 시골에서 같이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입에 오르내릴까봐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 양부모가 입양을 일단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이상은 옆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보는 그런 입양은 결코 또 밝아져 있지 않거든요. 몇 분이 있어 우리 교회에서도. 씩씩한 미현 씨는 하은 엄마에게 마음의 위안이 되는 친구다. 원하고 싶은 게 지금보다는 여느 부모들처럼 아이들 예쁜 모습을 최대한 많이 사진으로 남겨두고픈 영선 씨 부부. 이 사진도 먼 훗날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이다. 집안에 들어온 거미 한 마리를 놓고 오형제가 난리 법석이다. 만져보기도 하고 불어보기도 하고. 거미, 거미, 거미 엄마한테 보내줘야지. 거미! 먼저 거미. 어허.
아니야. 결국 마지인 진전이가 나서서 해결을 한다. 오빠! 맞아요? 맞았어요. 엄마한테 보내준 거예요? 네. 이럴 때 보면 겨우 한두 살 위지만 마지답게 의젓하다. 오늘 저녁엔 아이들과 함께 메주를 만들려고 한다. 잘해. 메주 만들기는 매년 늦가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재미있는 가족 놀이다. 신나게 음악에 맞춰 삶은 콩을 밟아 으깨는 아이들. 빵꾸났냔 말 좋아요. 오늘도 엄마의 장난기가 발동했다. 빵꾸났냔 말로 팍팍 밟아줬어. 엉덩이 춤을 추면서 분위기에 젖어 제각각 신이 난 아이들. 힘이 센 진전이는 오늘도 한몫 톡톡히 한다. 무슨 일이든 아이들과 함께하는 영선 씨 부부. 아이들 때문에 다소 일이 더딜지라도 아이들이 즐겁다면 부부도 행복하다. 오, 예! 동생은 밀지 말아주세요. 각각의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끼라고 하면 끼고 그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특질이라고 하면 특질이고 그것이 영구 보존되고 그것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가면서 그 녀석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싶고 아이들이 크기 전까지는 산골을 지킬 생각이에요. 이 땅이 저희한테는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이 그리고 흙 한 줌이 저희들의 눈물이었고 피였고 땀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하고 더 갖고 가야 될 우리 삶의 학습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싶고요. 잘 들어. 아이들을 데리고 산길을 오르는 영선 씨 부부. 여기? 저 위에다. 다름 아닌 작은 소나무 한 그루를 심으러 가는 길이다. 그러다가 아무 사람도 가고 가요? 우리 어디 가고 있어? 여기. 여기 산에. 아직 어린 아이들이지만 의젓하게 산길도 잘 오른다. 나무가 잘 자라도록 깊이 땅을 파는 아빠. 아이들도 제 힘에 맞는 삽으로 한 삽씩 흙을 퍼낸다. 뭘 하든 온 가족이 함께해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나간다. 같이 좀 들어라. 됐어. 이 소나무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독수리 오영재 나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독수리 오영재 소나무. 독수리 오영재 소나무. 오케이? 응. 좋아. 자, 소나무는 추워도 겨울에도 이렇게 파랗게 잎이 파랗게 항상 자기 자신을 푸르게 만들고 있어. 그래서 독수리 오영재도 항상 독수리 오영재도 항상 푸르고 강한 소나무처럼 되라고 오늘 소나무를 같이 심는 거야. 영선 씨 부부의 특별한 사랑으로 이루는 특별한 가족. 일어나 봐 이제. 안 밟는 사람들 소나무가 좀 예쁘게 피어가요. 지나도 와서 밟아. 그렇지. 큰 나무. 나무야 사자자는 사는 것이 풍족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따뜻하고 마음 넉넉한 영선 씨 부부와 티없이 밝고 예쁜 꾸러기 오형제. 그들은 세상의 어떤 가족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한 가족이다.